오케이, 도망갔다. 어디에 도망가? 다시 돌아가야 돼, 이거. 그러면은, 아유, 진짜. 개그기로 괜히 왔네. 어딨지? 어, 한 마리. 오케이. 자, 여기서 대기합시다. 뛰어. 어, 알 수 없는 풀을 얻었다. 저 알 수 없는 풀은 뭐죠? 처음 보는 아이템인데? 아트리아 대륙전기는 안 해주실 모양. 아트리아 대륙전기도 할 거예요, 언젠가. 걱정하지 마세요.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 거지. 그것도, 네,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웅전설 7도 해야 되는데. 영웅전설 7 해달라고, 진짜, 어, 3조나, 네, 후원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네, 식사하다가, 이제, 어, 파스 여러분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럼 나중에 하겠다고, 네, 얘기해놓고 지금 여원이 봉인이 돼버렸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 왜 이렇게 미스 가나? 뼈. 뭐라고? 영웅전설 7을 하겠다고? 갯기린 아는 사람 있나? 갯기린이 뭐예요, 갯기린? 신의 진노 갯기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의 진노 갯기린? 영웅전설 1부터 6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7 할 차례예요. 1부터 6까지 받겠어요. 엄청 많이 했죠. 제가 1하고 2는 좀 많이 해봐가지고 4때는 알챔하고 뮤즈를 깼습니다. 알챔하고 뮤즈 썼어요. 저는 역캠만 써가지고 알챔하고 뮤즈를 열심히 키워서 깼습니다. 신의 진로 갯길이, 그것도 되게 오래된 고전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해보진 않았어요. 이름만 들어봤고요. 고전게임 제가 웬만한건 다 알고 있습니다. 방장님 포같은 사과도 하심? 하단, 어, 지금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를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포같은 사과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어, 나중에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요. 포같은 사과를 해달라는 분들은 전부 악마라는데요, 근데? 왜 악마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미스가 많이 나? 지금 연속 4번 미스 났네? 천지창조 집에 CD 있어요. 천지창조 집에 CD 있습니다. 근데 해보진 않았어요. 아트리아 대륙전기는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어, 파스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메일로. 파이저 에디션 정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어, 지금 주인공 로이드요? 로이드 레벨 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벨 8이고요, 지금. 좀 있으면은 9가 되네요. 좀 있으면 9가 됩니다. 일단 그 전에 여기서 한번 세이브를 해줍시다. 세이브는 자주자주 하는 게 중요해. 왜냐, 고전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튕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손놀이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버그가 많아가지고, 버그가 많아가지고 꼭 이렇게, 어, 뭐냐, 세이브를 자주자주 해놔야 되죠. 어? 뭐야,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이거 패키기 로망 버전인가요? 그게 뭐예요?
패키지에로만? 아니에요. 파랜드 택틱스 시리즈 집에 CD 있긴 한데 해보지 아직 제가 방송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파랜드 택틱스 시리즈는 옛날에 저 깨보긴 깨봤었어요. 옛날에 그 알 나오는 거였나? 2였나? 막 목욕하는 거 엿보는 거 막 그거 나와가지고 와 갓겜이다 했는데 그거 말고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근데 그 목욕하는 거 훔쳐보는 거 말고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게임이에요. 별로 감흥이 없었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만 보니까. 어? 언어획도? 언어획도 좋은가? 잠깐만 껴볼게요. 언어획도 통용 언어획도야? 뭐야 똥이네? 광장님 방송으로 주로 똥겜을 많이 하시나요? 저 즐겜보다는 갓겜을 많이 하죠. 네 갓겜을 많이 합니다. 제가 했던 갓겜 중에 임진록 1도 있고 주라기 원시전도 있고 디아블로도 있고 네, 녹스도 있고요 이스도 있고 코만도스도 있고 워낙에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방송하면서 한 게임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똥겜 위주로 하자고요? 동굴 이야기 막 이런 거 해본 적 있었긴 했는데 장보고전은 안 해봤어요. 장보고전은 충무공전은 해봤는데 아 그래요? 시체 모아가지고 소환수를 써요? 오케이 잡아주고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긴가? 이상하다 왜 나가지질 않지? 프로그램 버그인가? 띠용! 와 진짜 미스 많이 뜬다. 미스 좀 뜨지 마라. 와 로이드는 그냥 장님인가봐요. 제가 볼 때는 장님인 것 같아.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어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 쪽발이 같은 녀석한테 졌죠. 처음에 갑옷까지 풀세팅으로 입고 있었는데 쌍칼에다가 쌍칼 바바리안 전사 저 풀템 입고 있었는데도 졌죠. 오락실 게임도 하시나요? 오락실 게임은 잘 안해요. 제가 그 뭐냐 오락실에서 오락실을 옛날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게임을 잘 모릅니다. 오락실 게임 이제 마음에 설정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유일하게 했던 오락실 게임이 아마 그 롱맨 더 파워 배틀인가? 그거하고 던전 앤 드래곤 해봤네요. 네. 집에 태어나니까 집에 컴퓨터랑 게임기가 다 있더라고요. 집에 형이 있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집에 게임기랑 컴퓨터가 둘 다 있어가지고 어휴 이거 밖에 나가서 놀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집에서 보스 게임이랑 패밀리 게임, 패미컴 게임을 많이 했었죠.
형하고 친하냐고요? 형인데요. 당연히 친해야겠죠. 안 친하면은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싸우면 큰일 나요. 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길은 모르겠는데? 똑같은 데만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없어! 아, 여기구나. 어? 뭐야? 여기 원래 거긴데? 처음 입구인데? 뭐지, 아까 전에 그거 왜 안 나가지지? 프로그램 버그인가 했던 거는 뭐예요, 도대체? 띠용! 와, 어떻게 미스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한 두세 번은 기본이야. 미스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한 두 번, 세 번은 연속으로 미스가 납니다. 아, 네, 갔다 오세요.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나가야 되나? 이쪽으로? 동굴 입구가 바위로 막혀버렸다. 여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길이 없어요. 아까 출구를 찾았었거든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어? 왜 안 나가지지? 프로그램 버그인가? 그러면서 이상한, 대도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죠. 네, 킥스윗님 안녕하세요. LTE는 말했지, IOI 끝났지. 아이오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일단은 영안 가가지고 하루 쉴게요. 톡! 속보, 아이오아이 퇴물이라고 말해. 파문. 에이, 퇴물 아닌데요? 제가 언제 퇴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뭔가 퀘스트를 받고 가야 되나? 아, 그러니까 11시 넘었지. 조용히 얘기해야겠다. 지금 계속 목소리가 커지네요. 좀만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아, 도망가. 여긴데, 여기. 길을 잘 찾아볼게요. 어딘지 꼼꼼하게 봅시다. 꼼꼼하게. 도망가는 것도 이거 확률이어가지고 왜 도망을 못 칠까? 도망 거의 한 99% 확률로 도망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또 근데 묘미죠. 고전 게임의 묘미긴 한데 좀 짜증나는 점, 동시에 짜증나는 점이기도 하죠. 요즘 애들은 자동 사냥이랑 맵이 단순하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아예 안 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노후력이 부족해가지고 노후력이 느긋하게 즐길 줄 몰라. 요즘 애들은 더 빡빡해졌어요.
도비가 나왔죠. 도비 잡아줍시다. 돌려주고 잡아주고 죽여 죽여. 자비가 없구만. 게임이 자비가 없어요. 여인 것 같군.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서풍의 광시국이요? 서풍의 광시국이 창세기 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긴가 보다, 여기. 어? 여기 왔던 덴데? 여기도 왔던 데죠? 템페스트 옛날에 조금 해봤던 것 같은데 다 깨보진 못했고요. 조금 해봤던 것 같은데 좀 뭐 캐릭터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나와가지고 할만 했었던 게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창세기 전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네요. 슈미트랜 대장 살라딘이라고 합니다. 빨잖아.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창세기 전. 워낙에 게임이 길어가지고. 아, 좀비들 많이 나오네. 여기 다 막혔는데?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일단 몹 카운터가 너무 잘 되고요. 몹 만나는 게 너무 잘 되고 거기다가 뭐냐 도망도 심지어 잘 못 가요. 거기다가 미스까지 잘 뜨죠. 게임에 짜증나는 3요소를 다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롤플레잉 게임에 짜증나는 3요소, 미스 뜨는 거, 그리고 도망 못 치는 거, 거기다가 몹을 자주 만나는 거. 3일체 게임이죠. 도망을 왜 못 가는 거야, 도대체? 어, 레벨 업 했다. 왜 아직도 혼자냐고요? 혼밥하는 찐따였어요. 여기가 처음 들어왔던 데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야 돼. 레벨 8이에요. 지금 레벨 8입니다. 레벨 8. 아니 저도 진행하고 싶은데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긴가? 어? 어? 띠용? 뭐지?
진짜네? 여기였네? 아니요, 그냥 로이드입니다. 출구를 찾았거든요? 출구를 찾았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어? 뭐지? 그러면서 시스템이 무슨 오류가 생겼나? 그러면서 안 되더라고요. 오, 좋아. 비밀 장소 들어와가지고 아이템 다 챙겼죠? 그런데 인생은 독보다입니다. 혼자서 해결해야지. 안 그래요? 마무님 민방이 다 끝나셨어요. 립은 다이스키. 저 진짜 미필입니다. 이제. 민방이 저도 빨리 되고 싶네요. 근데 그 슈츠나 슈즈나 이런 거는 아직 못 얻었어요. 아마 포 같은 사과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그렇다면 여기도 아니고. 상조회사에서 왜 와요? 황금 아이템을 얻었다? 띠용? 황금?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 여기가 최고거든요? 근데 왜 안 나가지는 거야?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럼? 위로 올라가면 언덕 같은 지형이 있다고요? 거기서 오른쪽? 오케이, 알겠습니다. 게임을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어도 몸을 너무 자주 만나고 게임이 몸을 너무 자주 만나는 데다가 심지어 미스 나는 것도 엄청 많고요. 거기다가 또 심지어 도망도 잘 못 칩니다. 로이드가 바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없네요. 마모 같은 노땅 가입시키고 먹히면은 노땅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지. 네? 여긴 것 같다. 아, 몸은 진짜 잘 맞나. 레벨업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마무님 예비군은 거의 끝나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아직 군대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신 곳 중에서 네 괜찮은 곳 추천해주세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에디트를 얼마나 했길래 몸이 다 원킬러지? 원킬 안 나는데요 방금 전에 봤죠? 미스 뜨죠 미스. 이게 그리고 노가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도 노가다를 해놨는데도 빨리 진행하기 힘드네요. 마모 장롱 열어보면은 회색 전투복이 나온다고요? 노가다는 절대 안 한다는 분은 와모님은 다른 분인가요? 그분은 와무사입니다. 와무사. 노가다 절대 안 한다는 분은 와무사예요. 그냥 와무라는 다른 사람이죠. 별개의 인물입니다. 아, 아까 나간 길 링크해드렸다고요? 잠깐만요. 퀘스트를 안 깬 것 같은데 보니까 길은 찾은 것 같은데 길은 찾은 것 같은데 퀘스트를 안 했나봐요. 왜 그렇게 나오지? 어딨지?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 진짜 공략 안 보면은 모르는데 이거는 공략 안 보면 모르는 건데. 야 손놀이가 아주 특동을 만들어놨네. 공략 안 보면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 미스는 진짜 오지게 나네 진짜. 아 진짜 미스 안 나는 게임. 아 미스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왜 때렸는데 미스가 나냐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열심히 훈련한 검사가 그거를 못 때릴 리가 있어? 못 때리면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지. 이거 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도망은 또 못 가. 때리는 게 아니고 미스라 가지고 안 때리는 거라고요? 자식 일로 와. 아가씨든 나발이든 적이면 때려야죠. 아니면 자기가 죽는데. 안 그래요? 용인 것 같고. 네? 아, 탑 빼달라고 해가지고, 탑 빼고 오신 거구나.
아버님 군대 있을 때 대대장도 때렸을 듯. 뭔 소리예요? 대대장이 누굽니까?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으악! 뭐야? 또 만났어, 저 머리괴물. 피맨이죠, 피맨. 이 자식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였구만. 누가 와모 신상 좀 털어서 공개해주세요. 네? 저거 불법 복제했대요. 진짜 정품 사용자인가 보군. 고맙소, 정품을 사다니 당신의 애국자요. 하지만 왠지 속는 것 같아. 오, 야, 나 애국자 맞는데? 와, 드디어 나가졌네, 밖으로. 와, 왜 안 나가지나 했더니 저 패스맨 녀석 때문에 그런 거였구만. 스피드런 아니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턴이 빨리 돌아오지? 네, 패스맨이 파이저 에디션도 정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뭐야? 큰데? 그거 아름답게 생겼네. 오, 뭐야 저거는? 데블이야, 데블? 오, 호랑이가 먼저 움직이네? 이제 좀 센 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발 맞아라. 오케이. 뭐야, 한 방에 안 죽네? 타이저 깔면 그리드가 깔린다니요? 그리드가 뭡니까? 아, 다운로드 속도를 올린다고 딩 컴퓨터 자원을 공유한다고요? 그래요? 파이저 나쁜 녀석들이네. 돈 주고 받는 건데. 네이버 봐도 그래도 깔린다고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이거 하면은 지금 이거 하면은 제 컴이 고장나는 겁니까? 하다 안되면 컴에 타면 되잖아요. 컴에 타면 다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안 맞아.
아, 진짜 안 걸릴 것 같아. 오, 저거 뭐야? 팝콘 TV로 옮길까 그럼? 네, 확률이 적은 액션 게임이 저한테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더 파이팅 같은 거. 죽여, 죽여. 이스 에이스는 아직 한글이 안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레벨 몇인지 확인해줘. 알겠습니다. 레벨 몇인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마모니 일본어 마스터시니 문제는 없을 듯. 그런가요? 아, 근데 제가 일본어를 읽을 수 있으면 뭐합니까? 그 방송할 때는 아무래도 한국어로 돼 있는 게 좀 더 나아요. 지금 레벨 8이네요. 네, 11시 이후에는 좀 조용히 해야 돼요. 또 전화 오면 짜증나잖아요. 시청자들한테 1월을 동시에 통역해주면 되는 거지. 어, 레벨업 했나보다. 오케이. 제가 뭐 동시 통역할 정도면은, 네, 이거 때려치고, 그냥. 통역사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제가 동시통역 할 정도면은 이거 때려치고 게임하는 거 때려치고 통역사하고 있겠죠. 어? 여긴가 보다. 마무님 방송하시는 게 직업인가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PD가 직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PD 직업 아니라고 막 욕하더라고요. PD가 직업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PD는 직업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PD가 직업이에요. PD 직업 아니라고 하니까 야, 무슨 PD가 직업이야? 그러니까 와, 진짜 그 다른 PD들 다 무시하시네. 그래가지고 아, 아닙니다. PD가 직업입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PD가 직업이에요. 서남쪽 마을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딕무새님 안녕하세요. 어스터니시아 스토리 지금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지나기 전에 마을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마을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말소리도 크게 못 내겠어. 11시 넘으면 수능만 끝나봐라. 수능 끝나는 날 나는 봉인을 풀 것이다. 봉인을 풀고 자유롭게 날아오르겠습니다. 제가 템 벗긴 거, 랜스 대장님 템 벗긴 거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 뭐냐, 거기서 노가다 좀 했어요. 그 이름이 뭐였더라? 그 훈련장, 그래, 훈련장에서 노가다를 좀 했습니다. 수능 끝나면은 제가 목이 쉴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이 쉴 때까지 소리 지를게요. 아, 네, 조연섭님, 네, 라면 끓이고 오세요. 새벽에 라면은 정말 맛있죠. 최고예요, 최고. 네?
아저씨님 무리하지 마세요. 어, 뭐지? 서남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손놀이 게임이 원래 다 그렇죠, 뭐. 이해해줍시다. 밸런스 똥망이든 뭐든, 네. 흑산 게임이니까 하는 거지. 한국인이면 꼭 해야 되는 게임 아닙니까, 이거는? 흑산 게임이니까 하는 거죠. 한국인이면 꼭 해야 되는 게임. 스판이 대박이에요. 일본인답게 은근히 한, 돌려 한국 가네요. 네? 뭔 소리예요? 여긴가? 이 마을인가? 거기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안됩니다. 이리 가까이 와봐 여보잉. 누가 당신 보고 오랬어? 당신도 짱을 찾으러 오셨나요? 미안하지만 전 있어요. 어? 얘 패스맨이다. 호! 호! 이거 다크사이드 스토리에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 다크사이드 스토리에서 그 과거 얘기 나올 때 딱 이 장면 나오죠. 여기 여기서 막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용이 날라와가지고 빵! 쏴가지고 떨어져 버리죠. 뭘 봐? 얘 안젤라였나? 안젤라? 안젤라죠. 저기 제 옆에 있는 제 그 누님이 안젤라라는 누님이에요. 나는 그이가 좋은데 왜 나를 피하기만 하지? 나도 알고 보면 좋은 여자인데 쿰척쿰척. 이봐 어때 내 애인? 이쁘지? 부럽지? 야, 여기 기만자들 마을이네요. 여기 완전히 여기 기만자들 마을이네요. 불바다로 만들만 하네. 싫어 밥 안 먹어. 자 일단 마을 사람들한테 한 번씩 다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럼 왜 여기서 먹고 있어? 난 먹을 때 쳐다보는 게 제일 꼴불견이라는데. 와, 욕하는 거 보소. 뭐 하는 일도 없구만. 바쁘니까 카운터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네요. 여긴 들어가는 길이 없나 보네. 항상 RPG의 기본이죠. 마을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아이템부터 다 털어야 되는 거. 좋은 무기를 보면 가슴이 설렌대요. 한번 봅시다. 투엔디드 스워드. 쓸만한 게 없네요. 자 갑시다. 저 옆으로 가봐야 되나? 옆으로. 아, 나 언제 저렇게 되지? 저 사람들이 어스토 음악도 만들었대요. 뭐야? 어, 안녕?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인은 못해드려요. 이 사람이 어스토니시아 스토리 만든 음악가인 것 같네요. 허접인가 보네, 허접. JDK 밴드 정도 돼야지. 완무, 피맨이 뭐임? 패스맨이야, 패스맨. 옛날에는 정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갑자기, 패스워드가 나오긴,
나오고 있었죠. 매뉴얼에 있는 그 정품을 사면 주는 매뉴얼에 있는 이제 패스워드들이 쭉 있어요. 그거 입력하러 가는데 그거 입력하라고 나오는 애가 피맨입니다. 패스맨이에요, 패스맨. 페니스맨 아니고요. 어, 텐트다. 이거 텐트 좋나? 텐트 조금 살게요. 텐트 칩시다. 현황인가요? 아니요. 현황 아닌데요. 아이고 심심해. 뭐 재밌는 게임 없나. 여기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라는 게임 한번 해보세요. 오, 이런 똥겜을 주다니. 이래서 젊은 것들은 안 된다니까. 똑같은 사과 같은 걸 해야지. 방장님, 타이머 할아버지 드립하는 거 보니 타이머예요? 아니요. 저 풍성합니다. 어, 와이드리다. 힝힝. 일하고 난 뒤에 여물 맛이 최고야, 힝. 오, 말하네.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여기가 여관인가 보네요. 여관에서 한참 자고 갑시다. 어서 오세요, 손님. 여기는 다른 여관보다 싸요. 오, 50개 더 싸네. 이리 와. 나의 수청을 들거라. 하이. 아침입니다. 그래. 어젯밤은 최고였어. 허니. 자, 갑시다. 하룻밤 잤으니까. 어? 여기 뭐지? 저택이네? 어? 가위손. 이 가위손도 다크사이드 스토리에서 나오죠. 어? 비켜요. 가위가 날카롭다고 저기 나무처럼 되고 싶으세요? 이 가위손이 그 피맨 여기서 저기서 안젤라랑 으쌰으쌰 하고 있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가위손이 손 내밀려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떨어지죠. 아랫집 고3이 와무님 아들이랍니다. 고3 아니고 재수생이래요. 재수생. 리시오, 주인님께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전에 여기 아가씨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 로이드라 전해주십시오. 아이고 로이드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나리마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손님으로 찾아오셨는가? 로이드님이십니다. 로이드? 어서 오십시오, 로이드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시죠. 앉으시죠? 이거 아침에 상태가? 별로 대단치도 않은 자를 이렇게 환영해주�서 감사합니다. 네, 철없는 선녀를 위험해서 지켜주셔서 감사오. 우선 오늘은 여기서 쉬셨다가 가시도록 하시오. 네, 내일은 충분히 살해하리다. 왠지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생긴 게? 아닌가? 데커드 케인 목소리를 해달라고요? 데커드 케인 한글 안, 한국말 안 하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영알못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내일 천천히 해도 늦지 않을 것이오. 이복의 집사, 손님에게 실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여라. 헤이! 와카리마사! 로이드님 따라오십시오. 실방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랑 목소리랑 뭔 상관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외국인들이 영어 쓸 때랑 외국인들이 영어 쓸 때랑 한국말 쓸 때랑 다르잖아요. 목소리 톤이라든지, 네, 말투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커드 케인이 한국말을 하는 걸 못 들어봤으니까 제가 따라할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염사님 죄송합니다. 님 근데 일본어 목소리는 진짜 외놈 같다고요? 하이! 아리가또! 어 뭐야? 어? 아니 레자이님께서 웬일로 이 밤중에 낮이나 밤이나 저기에 접자들이 돌아다니곤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안전합니다. 우선 앉아서 편안히 얘기를 합시다. 인사 중에 정보 얘기를 했을 것이요. 나는 당신이 카이난의 지팡이를 운반하던 기사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생존자이고 그것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정보의 대부분을 카이난의 지팡이를 뺏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사해왔소. 레자이라고 로이드하고 썸 탄다고요? 띠용! 입수한 정보를 제게 더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있어. 나도 당신과 동행하도록 해주시오. 페라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 그 비싼 차 말이오. 어디서 만들어지더라? 글쎄요, 이름은 들어본 적이. 페라리는 여기서 남쪽으로 한 달 반쯤 가면 나오는 고드베인이라는 큰 숲 일대를 지배하는 엘프의 국가요. 엘프 국가래요?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주 정도군요. 넓이는 하나의 주 정도지만 아리시아 동일부, 동부 일대에는 마법이 가장 발달해 있고 많은 마법사들이 그곳의 마법대학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카이난의 지팡이를 가져가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그 지팡이는 간베르드 요새 타리즈만의 봉인을 풀고 그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래요? 제보라니요? 당신이 찾는 카이난의 지팡이는 예산 물건이 아니요. 아직 사용법은 모르지만 상당한 마법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지팡이와 짝을 이루는 지팡이인 게아타스 크레네스가 사라졌는데 그것이 지금 브리밀트 손에 있고 마법 에너지 컨트롤 능력을 갖춘 보석들을 이끌어 모으고 있어. 다행히 그중 가장 중요한 쿨드런의 루비가 우리 손에 있으니 만약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해도 시공에 균열이 생겨 뜻대로 하지 못할 것이오. 그렇다면 저는 이대로 루데브룩으로 돌아가 군대를 이끌고 페라리에 쳐서 지팡이를 되찾아야겠군요. 너무 늦어. 거기다가 당신은 이미 나와 접촉을 했으니 여기서 나간다면 이틀 이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오. 뭐라고? 페라니의 여왕 브리밀트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에는 나 동문 수학하던 꼬마 아가씨였지. 100년 전? 요즘 아프리카 고전 게임 방송 재미없어요. 망했다고요? 제가 예전에 3년 정도 전에 아프리카 TV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마이크를 사놓고도 쓰질 않았어요. 마이크를 사놓고도 쓰질 않았었는데 지금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하고 있죠. 페라안이란 사우라비들의 스승이 있어. 첫 번째 행선지는 그곳이요. 내일 그곳을 향해 출발합시다. 브리밀트의 목적 말입니다. 그래. 아니에요.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멀쩡히 잘하는 PD를 오가 BJ로 보내려고 하냐?
제가 고전 그 우가우가 고전 게임방에 가가지고 어그를 좀 많이 끌어가지고 강퇴를 좀 많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파티원이 됐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제가 똑같이 따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것처럼 아 왜 이렇게 못하냐고 와 진짜 못하네 어때요? 와 세이브로드 하다니 진짜 졸렬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니까 와 정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가우가 BJ분들은 와 진짜 조그만 단어 선택 하나에도 와 진짜 예민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마리오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분이 마리오를 하시는데 그 마리오 코스프레를 하고 캠을 켜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리오면은 선글라스는 안 끼고 있잖아요. 근데 선글라스 끼고 계셔가지고 제가 초파하게 닮았다고 했거든요. 마리오 코스프레인데 왜 안경을 쓰고 있냐고 초파하게 닮았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 님밖에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왜 추천 안 눌러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님이 너무 못해가지고 클리어 할 때 세이브로드 안 하고 하면은 내가 추천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이 세이브로드 꼭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왜 님 마리오 코스프레까지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마리오를 못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그로 끌려고 오셨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닌데요? 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팀이 못해가지고 그냥 못한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 사람 나 어그로 끌러 오셨네 그러면서 강퇴합니다 잘 가세요 그러면서 강퇴하더라고요. 네? 샷건 하드모드 유튜브 보러 갔다 와야겠다. 네. 옛날 어그로라면은 이해가 갔는데 요즘은 팬 아니면은 그러니까 풍선 같은 거 안 쏴주고 그런 짓 하면 그냥 다 강퇴해요 그냥 요즘에는. 그리고 어떤 이제 고정 게임 하는 방송분은 캠 켜고 방송하고 계시는데 되게 음흉하게 방송하고 계시길래 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냥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띠용? 잠깐만요. 용이다. 드래곤본 벌써 왔다. 우와. 아 이래가지고 다크사이드 스토리가 열리는 거구나. 저것 때문에 피맨이 다크사이드 스토리로 가게 된거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아모님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면 블랙몹은 맞아요. 그 뭐냐 고전게임방에서 제가 어떤 분이 캠퍼고 방송하고 계시길래 그분한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막 엄청나게 정색을 하더니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니 진짜 띠꺼운 소리로 띠꺼운 표정으로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매니저분이 거기 있던 매니저분이 아 이거 진짜 그 뭐냐 블랙을 먹여야 되나 채팅 금지 시켜야 되나 막 강퇴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네 알겠습니다 릴레는 키울게요. 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이 물어본 거 가지고 좀 강탈을 한다느니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네 릴레는 무조건 키워야 돼요 알아요. 저도 역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근데 죽어버렸네요. 아니에요. 진짜 정상적으로 물어봤어요.
진짜 정상적으로 물어봤는데 이거 마을 어딨지? 네 마을을 찾아야 되는데 마을 헤디오스는 뭐지? 오. 아, 그래요? 원래 우가우가가 좀 사람들이 약간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다음 팟은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정상인들이 모여서 방송을 하는데 아프리카 DJ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들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아. 파스 왕국이 최고입니다. 저는 절대로 파스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로 가야 되죠, 이제? 릴레는 살리고 싶은데. 릴레는 살리고 싶은데 침대에선 어떨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이거 아이템 설명 같은 거 없어요? 어떤 게 살리는 약초인지 모르겠네. 텐트. 오, 텐트 쓰면은 자는 거구나. 오케이. 좋았어. 잤어. 좋은 하루였어. 이 방향이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동굴에서 나와서 갑시다. 어떻게 키워지는데? 때려 다음번에 죽는데? 애들이 아 경험치 얻어요? 아이고 죽어버리네.
때리면 한 방에 다 죽는데요, 근데? 어떻게 키우지? 네? 못 키우겠는데? 일단 숲으로 가봅시다. 숲으로 달릴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따봉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저 호랑이들 어떻게 잡지? 가능할 리가 없는데? 레벨 낮은 장소 없나? 어떻게 키우지? 마법을 세 번밖에 못 써요. 마법을 세 번밖에 못 쓰는데요. 비용.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이다. 뿅!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이겐. 뿅! 안 맞네. 잡아버립시다. 아 이렇게 잡아야겠네. 이렇게. 근데 이거 MP는 어떻게 채워요? MP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한 놈한테 붙고 나면은 다른 애한테 안 붙는 것 같아요. 엠피를 채워야 되는데 엠피를 어떻게 채우지? 매직 포션 여기서 열어봤다가 아이겐 뭐야 9밖에 안 차? 네 엠이 없어요. 아유 죽어버리네. 아 오케이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만. 쟤들 왜 저래? 매직 쿠션 하나 더 먹어주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기다려줍시다. 네, 대각선 공격도 되고요. 한 칸 떨어져서 공격하는 것도 됩니다. 자, 여기서 피라. 피라. 좋다. 이렇게 레벨업 해야 되는구만. 이렇게 레벨업 해야 되네요. 야 마법도 미스가나? 진짜 어이없는 게임 다 보겠네. 야 마법은 미스가 안 나야지. 아 용의 기사도 그거지? 마법 미스가 나지 생각해보니까. 뭐야 안 죽네? 레벨 3밖에 안 되네요. 여기 숲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 뭐야 숲이 아닌데? 어? 여기 숲이 아니네? 어디로 가야 되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보네. 저 밑으로.
저 녀석을 잡아봅시다. 일단은 물량. 어, 매직 포션 다 썼는데.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피라 한 번 더. 오케이, 됐어. 지금이다. 피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레벨업 좀 쉽게 되겠죠? 일단 저장을 한번 합시다. 어딨냐. 금방 없어야겠다. 때걸룩만, 저 날개 달린 때걸룩만 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물약 써가지고 매직 포션 하나 먹어주고요. 기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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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기다려주고요. 기다려주고 내려갔다가 피라. 다음에 얘로 피라. 오케이. 오, 슈퍼 매직 쿠션을 얻었습니다. 이쪽인가 보네. 이쪽. 오케이. 잠깐 멈추시오. 김새가 수상하다. 오! 스승님, 잘도 눈치채셨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호호. 또 저 여자가. 이번엔 절대 못 도망쳐. 어, 뭐야. 보스전이야? 저 옆에 있는 남자는 누구죠? 오. 악화해진 녀석이군. 내 먹잇감은 아주 좋겠어. 가봅시다. 어, 뭐야. 회복하는 게 있어? 일단 제 분야 됐고요. 네, 보스만 1렌으로 막타를 칩시다. 오, 쟤네들 생각보다 안 좋네. 자, 얘들 다 경험치로 만들어줘야겠죠? 좋아. 아, 한 방에 죽어버리네. 어, 한 방에 죽어버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죽어버렸네? 띠용? 너무 세가지고 그냥 한 방에 다 죽어버리네요. 하다니요.
제 실력입니다. 제 실력. 마지컬입니다. 마지컬. 아직도 그걸 눈치 못 채신 분이 있으시나요? 어우 야 세게 맞았다. 자 기다려줍시다. 어? 안 죽었어. 어? 소장이 이렇게 되다니. 이제 당신 혼자여서 행복하시지. 이럴수가. 아크라, 드림힐트에게 가서 전해라. 레자일이 가고 있다고. 레자일이 도착하면 이미 늦는다고. 두고 보자. 서자인의 원수. 서자인이 아까 진 것 같네요. 저기 지금 누워있네. 오케이, 가자. 자, 저장을 하고.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